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농부입니다. 지금 5월이면 그 모종하고 씨다 뿌리셨죠? 그런데 혹시 아직도 모종을 심거나 씨를 뿌리지 못하신 분들, 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심으셔도 됩니다. 조금 늦게 수확을 할 뿐이지, 지금 심는다고 해서 안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6월이 넘어가면 씨앗 같은 경우 발화를 너무 더워지면 발화를 안 하기 때문에 5월 안에만 씨를 상추 씨든 수과 씨든 이렇게 뿌리시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너무 빨리 모종을 심어서 냉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는 고추 모종, 고추 심으셔도 됩니다. 고추 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박 심으셔도 됩니다. 모종을 팔거든요. 그걸 사다가 심고 물을 듬뿍 주시면 금방 뿌리를 내릴 겁니다. 그리고 부추 사다가 심으셔도 됩니다. 부추 사서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또 금방 이게 부추가 자라면서 여름 되면 이렇게 딱 잘라서 이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부추 지금 심으시면 되고요. 방울토마토도 심으시면 좋습니다. 대추토마토도 좋고요. 방울토마토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아주 크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 같은 거 이렇게 딱할 만큼의 거리를 생각하셔서 심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토마토도 심으시면 좋아요. 일반 토마토도 완전히 빨갛게 익기 전에 따서 그다음 부숙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지도 심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깻잎 그것도 심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지금 심을 수 있는 게 오이도 지금 늦지 않았어요. 그 모종 지금 오늘 제가 모종 파는 곳에 이렇게 갔다 와 봤는데 아직 모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도 심으시고 호박도 심고 참외도 심으시고 그다음 들깨, 쑥갓, 근대 요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아직 심는 게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사다가 심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유기농으로 비료하지 않고 농약 쓰지 않고 지금 제가 25년간 이렇게 텃밭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우리가 먹을 거리는 충분하게 이렇게 지을 수 있으니까 지금 상추든 뭐든 사다 심으시기 바랍니다.